4차 산업혁명의 성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교육과 인프라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한불 상공회의소 주최 경제포럼 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프레데릭 젠타 모나코 공국 디지털 최고 책임자는 전 국민이 4차 산업혁명을 통해 혜택을 받고 체감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모나코에선 어린 학생들도 의무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래밍 등에 대해 배우고 아마존과 클라우드 네트워크 서비스 구축도 추진 중이라며 교육과 인프라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의 4차 산업 현황에 대해선 민관 협력이 잘 되고 있다고 느꼈다며 5G망 구축의 선두 국가라는 공통점이 있는 만큼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